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새 뉴욕 증시가 반등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시장 예상과 달리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선현물 동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업종 관련 통신업의 하락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만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현재는 하락 반전하면서 약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대응하기 힘든 장이죠. 여러분들께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강동석 앵커와 함께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남의 강동석입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양시장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810선, 코스닥은 5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일정과 저와 함께 이 지표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일정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요일에는 독일의 6월 IF 기업환경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예상치는 105.7에서 6월은 103인데요. 현재 경기 흐름에 대한 부양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기업의 경기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상치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특히 미국의 주택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주택지표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주택 수요의 꾸준한 상승세와 또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택 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미국의 주택 가격의 꾸준한 수요와 또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6월에 주택 시장 지수가 대폭 상승한 데다가 주택 착공이나 또 매매 등 대부분의 주택 지표 개선은 미국 주택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했던 부분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최근 상승했던 모기지 금리도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보다 이제 안정적인 주택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화요일에 발표될 주택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LED 엑스포가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뤄집니다. LED 기술의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텐데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11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요. LED와 OLED, 또 조명과 장비, 부품 소재 이런 모든 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LED 산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또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호전기와 일진 LED, 또 루멘스와 한양반도체 등이 참가해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회되시면 참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수요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일정에는요, 우리나라의 한국 6월 BSI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5월 예상치가 82에서 6월은 83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시장 환경이 조금씩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엔 목요일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미국의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5월 미결 주택 매매 지수를 보면요. 4월엔 0.3%에서 5월엔 0.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지표에 대한 기대 심리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 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일종의 개성공단 문제와 남북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남북 양측 회담이 격 논란으로 그동안 무산된 적이 있죠. 특히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지 불분명한 때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회담급에 대해서 격 논란으로 있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점차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수정된 남북 회담이나 아니면 다른 제안 형태의
남북회담을 하자고 할 것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에는 84.5에서 6월 83, 잠정치는 82.7이었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보다는 이제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상승 심리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 지수가 잠정치,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82.7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확정치도 큰 변화 없이 전월 대폭 상승한 데 따른 소폭의 되돌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지수가 꺾였지만 경기 기대 지수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 금요일 일정이 있습니다. EU 정상회담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27일과 2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백을 유럽의 정책 기대감이 메워주면서 주가의 반등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6월의 마지막 일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연일 하락하고 있죠. 이런 장세일수록 또 확실하게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대비책 세우시고요.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의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전장의 선물 지수가 바닥을 찍고 좀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도 현재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흐름 분석해 주시고 오늘의 변곡점 자리 어디인지 함께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이 개인들의 수급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꼬여가고 있었고 그 여파 때문에 조정적으로 일단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전반적인 트렌드 관점으로서 보면 저는 오후장에 위쪽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매수를 좀 보자.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오후장에서는 좀 긍정의 시그널 쪽, 현물 쪽에서도 은봉과 마이너스권 쪽으로만 돌아왔던 종목군들이 이제 막 플러스 쪽으로 살짝 돌아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부착이 되고 있고요. 여파 속에서 수급적인 트렌드 자구에서 현물 시장을 좀 보면 선물 시장은 개인 시초 쪽에 막 공격적인 주도 변동성을 확대를 시켰다가 이것이 11시쯤의 시점으로 개인들이 주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잠시 뒤 차트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개인들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영락 옵션은 그 반대쪽의 포지션 쪽으로 시장을 순간적으로 밀어버리고 올려버리다 보니 개인들의 포지션들이 수급으로 대비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1시부터는 철저하게 지수를 중심적으로 끌고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 있고요. 그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진정되고 있다는 거 오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외국인들의 초반부의 매도세에서는 일부 신규 매도가 좀 포착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축소가 되면서 미결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현재 기준에서는 위쪽 우상향을 좀 더 뚫어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이 있다라면 오후장 출발과 함께 금융투자 창구가 매수 우위로 확대시켜졌던 부분에서 매도 전환을 확답스럽게 변경을 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대 포지션으로 우상향 올라가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 중에 나오면서 포지션 쪽에서 콜옵션 쪽에 관망세로 일관되고 풋옵션 쪽에 또다시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부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철저하게 디커플링 현상 쪽 수급과의 반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상향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여파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한번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계속해서 차익과 비차익이 매도 압박 부분이 있는 속에서 자 보시면 11시 반을 기점으로 차익 쪽에서 관망세로 들어왔고요. 12시가 넘어가면서 비차익 쪽에서 관망세 들어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위쪽으로 들어올려주는 시점을 가져오게 된다면 시장은 오히려 현재 컨테이너 상황에서 베이시스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목 잡았던 거지 발목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우상향적으로 열어둘 수 있다는 거 한 번의 끼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 대응 전략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들의 창구입니다. 자, 시장은 철저하게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 아침에 억지성으로 매도 압박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크게 만들고 현재 시가를 거의 다 회복하는 시점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도로 확대가 될수록 오히려 매도 전환 포지션이 잡히면 더 자신 있게 눌린 매수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매수 포지션을 자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아예 매도도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이미 이게 억지성으로 꼬였고요. 앞에서 보여드린다고 했던 부분 자 시장은 외국인에 의해서 들어올렸는데 바로 개인들이 매수세를 순간적인 920억을 하자마자 제자리를 내려놨단 말이죠. 내려놓고서 다시 한번 하단 하락을 만들어내고 정확한 지지점 부분을 이탈하고 나서 왜곡을 시키고 나서 오늘 전형적으로 내틱 정도의 오류 현상, 왜곡 현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 이제 잡아드릴 건데요. 종가상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34.75가 종가상의 지지력이 된다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뭐 종합지수가 1750으로 회귀를 한다. 그리고 뭐 1600대, 1500대, 심지어 뭐 500포인트, 뭐 900포인트 얘기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방 브레이크는 1824포인트 1차 지지력 자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반등 모멘텀인데 사실 오늘 깨끗하게 차라리 1800을 깨고 들어가는 게 좋았을 텐데 일단 깨지 않는 수급의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지지력 들어오면서 매수 포지션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가상 234.75가 지지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지지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잠깐 기술적 반등 쪽으로 1800 후반대 부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보면 금일자리 변곡점을 지금 놓고 보면요. 10분봉으로 좀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오전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하면서 오버슈팅 감안해서 238.45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는 237.10입니다. 지금 분명히 올라오는 폭에서는 237.10 터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매수를 따라서 지금 끌고 오신 분들 참 멋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지 제 능력은 아니다. 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 237.10 부근에 붙여서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되돌림 눌림에서 재매수 관점을 보면서 오늘 이제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변곡들을 오전에 체크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1루타가 아니라 오늘 2루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와 2루타가 나오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2루타를 수익 실현을 좀 챙겨 놓으시고요. 다시 재매수 눌림 보시면서 종가상은 234.75 최종가 불고 최저점 부분 밴드 잡아드리니까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매도 잡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종가 무렵까지 눌림 매수 또 양봉 따라잡지 마시고요. 상당히 도깨비 장세 유지되고 있으니까 눌림 매수 전략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이제부터는 2루타가 나왔기 때문에 3루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망이 짧게 자시고 1루타로 잡으시면서 위쪽 상당히 237.10 저항대 나보면 거기선 최대한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 재미있어 눌림 잡으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는 반등할 힘이 있다. 매도보다는 매수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파워 비법이 이어집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장은 오늘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1810포인트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외국 창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할 사항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지수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일단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홀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군들을 좀 접근할 때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번 주에 상당히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됩니다. 좋게 나온다면 시장에 또 우호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이 출구 전략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근거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여전히 만약에 이 지수를 좀 반등권역으로 놓여 있다라고 했다면은 아마도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환매수를 해준다든가 파생 쪽의 이 부분들 선물을 좀 매수를 전환해준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좀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 좀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 시초 부분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반등을 강하게 나오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뭐 삼성이나 포스코 현재 누적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반대로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상승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겠지만 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큰 폭으로 좀 밀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와야지 반등할 수 있겠다. 지표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에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장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해보자고요. 네,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금일 준비한 종목은 영흥철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영흥철강이라는 건 2013년도에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의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분기 때 계절적인 그 성수기가 좀 도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에서는 지장이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고스란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상장을 했었는데요. 그 자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삼목강업이라는 기업이 일단 상장을 했는데요. 영웅철강의 지분이 약 한 70%를 영웅철강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냉간 압연 부분, 냉간 스프링 부분들, 자동차용 스프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열간 스프링 쪽에서는 상당히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냉간 스프링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쪽이나 선진 시장 쪽에서는 지금 열간 쪽보다는 냉간 쪽으로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냉간 쪽 시장이 아마도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웅철강과 삼목강업의 이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수급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영웅철강을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시장이 좀 급히 빠져나가는 그런 시장 속에서도 투신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맞춰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 쪽에서 약 2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은 좀 나와줬지만 여전히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0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이중바닥을 좀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 권역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없이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밀리는 그런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229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250원 권역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00원이 이탈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림목 대응이 가능한 영흥철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원 멘토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포트에 총 두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비중이 70%고요. 파워로직스와 아비코 전자가 각각 15%씩 담겨 있습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매수가 대비 하락한 상태인데요. 손실 보이 크진 않습니다. 한 2~3%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비코 전자는 보유해 보자, 파워로직스는 손절가를 하향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자, 먼저 아비코 전자부터 한번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60일선 지지는 그래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IT 기계에 대한 확산,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한 2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없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60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지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네. 그만큼 증가가 되는 폭만큼 일단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파워로직스가 있는데요.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절가를 좀 하향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정도 추가 매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가는 지금 현재 5,800원 권역,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5,600원 정도로 좀 하향을 해서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 파워로직스 말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지만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비코 전자와 파워로직스 AS 받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총 종목수는 세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현금 비중이 60%이고요. 영흥철강이 10%, 파워로직스와 아비코 전자가 각각 15%입니다. 네, 아비코 전자 계속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파워로직스 손절가를 5,600원으로 하향 조정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영흥철강 매수가는 2,250원,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 2,1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오늘 순서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이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텐스타의 김선윤 대표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소개해드릴게요. 여러 개 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가 227,600원, 현재가가 13만원대인데 손실이 좀 많으신 상태이죠. 기아차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5,900원, 역시 손실이 큰 종목이죠. 예, 다음 종목은 대우증권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7,900원이시고요. 다음은 SK하이닉스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9,000원. 유일하게 수익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전기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12,100원이고요.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8만원. 현재가가 4만원대 움직이고 있죠.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는 김해고요. 네. 김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주부예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어머님. 리포트 예. 보니까 손실이 좀 많으세요. 예. 예, 그래도 좀 목소리가 예. 밝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할 줄 네. 몰라가지고요. 정권 회사에. 네. 추첨하는 종목을 네. 사다 보니까 아, 3은 내려가고 예. 8은 올라가고 그래요. 아 정말 제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속상한데 이 증권회사에 네. 모두 맡기셨나 봐요. 예, 거기서 이제 추첨하는 대로 네. 하고 따라하고 이제 하라 사라는 거 사고 네. 팔아라 가면 팔아피면 올라가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뭐 기아차, 예. 대우증권 무엇보다 일진전기 두산 중공업 손실 너무 큰데 저희가 좀 빨리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옆에 김선희 대표님 계시거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예.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예. 대표님.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혹시 TV 켜놓고 계신가요? 예, 껐습니다. 아, 네. 네, 끄셔도 예. 되고 소리만 줄여셔도 됩니다. 자, 말씀을 예.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롯데케미칼이랑 기아차 요 두 개를 조금 먼저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먼저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예. 예, 듣고 계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22만 원 7천 원에 사셨고 예. 보유하신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되셨고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 롯데케미칼이 저도 한번 추천을 했다가 손절을 하고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롯데케미칼이 꾸준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6만원 부근에 제가 추천을 했다가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걸 보셔야 되는 게 이 화학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수급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이 롯데케미칼이 관련한 종목 그 업종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그 자동차 그 배터리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좀 수급적인 측면이 좀 보입니다. 기관들을 중심으로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거기에 지금 편승은 안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주가 자체 흐름보다도 수급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빠지는 흐름이고 또 22만원 부근에 사셨는데 이 부분에서 사지자마자 계속적인 좀 하락이 또 나와주시니까, 하락이 나오니까,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그래도 회사가 나쁜 종목이 아니고, 살려는 의지는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던, 정말 최악의 종목은 아닌 이상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급이 아직 안 도와주니까 조금 그래도 꺾이는 모양새지. 최근에 흐름을 봐도, 외인들이 그나마 조금 최근에 다시 조금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바닥은 확실합니다. 바닥은 확실한데 이미 한번 깨져나가서 어제 오늘에서 이틀 동안 반등을 주는 걸 보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그래도 16,000원 정도까지는 예, 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16,000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좀 20만원 정도를 잡아드리고 싶어요. 좀 20만원을 잡아드리냐면요. 20만원 잡는 이유가 이 지금 그 전에 작년에 보여줬던 그 박스권 내에 어느 정도 그 하단 부분이거든요. 이 하단 라인 정도까지는 반등을 보통 가지고 오는데 이 라인 자체가 현대에서 봐서도 지금 그래도 지금 121선 부근 올라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20만원 정도까지 회복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정리하기에는 조금 비중 자체도 조금 굉장히 크세요. 가장 큰 30%로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져가시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은 걸려지면서 1차적으로 16만원까지 일단 안착할 거고요. 그 이후에 20만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가는데 한 올해 안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판단은 되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네네.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롯데케미칼은요.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아차가 지금 이 종목이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은 맞아요. 지금 이제 이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원달러가 1150원 이상을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엔저 현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갔는데
원자 현상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가장 큰 수혜주로 다가오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관련주란 거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 가장 눈여겨야 될 국내 시장 중에 자동차 관련주로서 현대차를 딱 뽑았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 정도 부근에서 항상 매수 타이밍인데 기아차도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기아차도 최근의 흐름을 추세를 봤을 때는 5만 5천 원 부근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근데 오늘 가장 저점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바로 5만 5,900원이었죠. 여지 없이 좀 반등을 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기아차는요, 지금 7만 원대 갖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기관들이 항상 정리, 기관들이 팔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 찬 곳이 바로 6만 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6만 원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로 기관들의 정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6만 원 넘었는데 기관들 팔지 않고서 매수가 오히려 강하게 오히려 더 들어온다. 그때는 이 종목 크게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적으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7만 원 이상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이너스 10%에 대한 부분을 7만 원 정리하셔가지고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7만 원 이상까지 가기에는 또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제 기준에는 기아차 7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그래도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하시면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아차 나쁘지 않고요. 꾸준하게 다시 한번 3분기 매출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는 전략. 일단 뭐 2분기 때도 실적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조금 그래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보세요? 네. 여기다가 5% 더 실으면 안 될까요? 5% 더요? 나타주고, 예. 제가 5% 더 실을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제가. 네. 예. 자, 먼저 대우증권 볼게요. 예. 자, 증권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어머니 증권주는요, 지금 정리할 타이밍은 아닌데, 코스피가 2,000포인트일 때 대우증권이 가격이 얼마냐면요.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우증권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0 정도 간다 쳐도 12,000원 이상을 가기에는 사실상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러면 대우증권은 정말 잘 줘야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12,000원 넘어가서 13,000원을 아마 터치할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000원 넘어갈 때부터는 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모든 증권주들이 조금 마찬가지예요. 대우증권은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12,000원, 대우증권 기준으로 해서 12,000원, 13,000원 가까이 가면은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 가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지금 매수가가 17,900원이신데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12,000원 넘어가서 13,000원 됐을 때는 그때는 대우증권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 가기에는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2,100 이상은 가줘야지 한 14,500원 갈까 말까 할 겁니다. 이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대우증권은 조금 안타깝지만 그때쯤이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비중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중을 더 추가로 늘리시려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비중이 5%세요. 현금이 20%시잖아요. 예. 차라리 하이닉스 비중을 더 늘리십시오. 하이닉스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이닉스 정말로 지금 굉장히 쌉니다. 2분기 실적이 하이닉스가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특히 코스피 종목 중에 2분기 실적 증가율이 가장 좋은 1등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시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이번 주가 정말로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반까지 해서 하이닉스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하이닉스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 종목 이번에 3,300원 뚫고 갑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장담합니다. 이 종목 네. 꼭 많이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어머니 비중 늘리시는 데는 하이닉스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로 늘려주세요. 더 많이 갈 거예요. 이걸로 하시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가장 좋으실 거예요. 저 하이닉스가 지금 29,000원에 가지고 계신데 더 사셔도 괜찮으시니까 좀 더 사셔가지고 비중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일진전기를 예. 살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70%가 넘으세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일진전기를 이 종목은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3년 이상 되셨는데요. 12,100원이신데 이게 지금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12,100원이시면 가격대가 바로 이 가격입니다. 완전 그냥 고점 중에 고점에 딱, 예, 딱 물리신 가격이고요. 일진전기 이거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되고요. 회복해봤자
4,000원, 많이 가봤죠 5,000원이거든요. 차 일진정기 조금 마음 아픈 건 사실이지만 일진정기 차를 파셔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더 사시는 게 낫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을 더 실으세요. 차라리 지금 SK 하이닉스 비중이 5%가 아니고요. SK 하이닉스 비중을 30%까지 늘리셔야 돼요. SK 하이닉스로 그냥 갈아타십시오. 빨리 일진정기는 정리하십시오.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SK 하이닉스로 꼭 가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요. 자, 두산중공업이 왜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같은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 보면요. 이 친구는 장이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자, 유럽 쪽. 지금 시장에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국내 쪽, 특히 아시아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 그 자금들이 예전에 한번 위기 이후로 해서 주가가 큰 폭을 빠졌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이 날 거라 예측하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금들이 최근에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뭐 대만이든 필리핀이든 다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금들이. 그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미국은 이제 천천히 저성장 국면으로 완벽히 접어들었다 판단됐고, 유럽은 이제 리스크 탈피다. 그래서 올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유럽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유럽 쪽에 자금이 당연히 들어가게 된다면은 가장 크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또 조선주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중공업은요, 이게 들어오지만서도 큰 폭의 물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두산중공업이 약간 매력이 떨어지는 게, 저는 이게 차트가 이렇게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도 좀 반등을 주던가 버텨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빠져주고 있거든요. 한 이틀간의 반등 주면은 반드시 이 종목이 얼마까지? 그래도 한 4만 3, 4천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삼성중공업보다는 실적으로 수주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고요. 이쪽 중공업주들이. 그리고 역시나 이제 수주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밀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괜찮지만 저도 삼성중공업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두산중공업 이제 8만원에 갖고 계세요. 8만원이시면요. 이게 또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주목으로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 종목도 한 2011년 초, 2010년 말에 좀 사셨는데 회복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차라리 좀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은 이것도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상 맞고요. 정리를 하시고 먼저 수혜주 뭐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 거기 수혜주입니다. 차라리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좀 비중 자체가 하이닉스로 들어갈까요? 네, 하이닉스로 갈아타 주세요. 이것도 조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갈 수는 있겠지만 1년 이상은 더 걸리지 않을까 판단은 들거든요. 8만 원까지는. 차라리 하이닉스가 4만 원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전략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조금 손에 감수하시고 좀 빠른 수익을 위해서 갈아타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을 위해서 더 힘 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거나 오늘 매도할지 말아야지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디 계시는 누구신지 좀 간략하게 지역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경북 경주입니다. 아, 경주 네. 계시고요.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시는지요? 예, 다원시스. 다원시스. 예. 예, 일단 뭐 오늘은 한 1% 이상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예, 8,000원에 100%요. 8,000원에 예. 100%요? 예. 아, 8,000원이면 거의 뭐 이번 달 초에 사셨나 봐요. 6월 아니죠. 1월 초에 샀어요. 아, 1월 초요? 예. 아, 그럼 보유하신 지 꽤 되신 종목이신가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손실이 있으셔서 고민 되실 것 같은데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팔 기회는 뭐 거의 사실상 별로 없으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냥 이제 좀 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한 세 번 정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때 봐도 크게 이제 팔 기회라고 제가 보기엔 판단은 안 되고요. 판단이 안 되죠. 예, 단가 약해가. 그냥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셨을 겁니다. 예. 자, 다원 시스를 보니까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1월 달부터 해서 그 고점 부분 라인에 해당하는 게 8,500원 라인이잖아요. 항상 고점인데 뭐 9,000원 이건 아니고요. 8,500원이니까 8,000원 초반대가 바로 고점 라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4월 초에도 한번 빠졌던 부분을 일단 한번 참으셨어요. 그랬고 아, 목표가 매수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리를 한번 안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빠진 이유는 일단 뭐 장이 워낙에 6월 달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크게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 판단하건대 다시 8,000원 초반대까지는 반등을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시점이 문제인데 지금 서서히 이 바닥권 부분부터 반등을 주는 그 모양새가 바로 4월 이때부터 나왔던 모양새랑 이번이 굉장히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 양상을 그리면서 다시 반등을 좀 주는 그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사실상 수급은 찾아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조금 작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8,2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 자체가 문제인데 기간은 6월 말이 아니고요. 최소한대로 8월 중순은 돼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와주는 시점, 코스닥이 8월 중순은 돼줘야지 그때서야 아무래도 조금 한 8,000원 중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이쪽 핵관련주들이 약간 조금 다원시스가 최근에 좀 엮여 있으면서 전력난 소비 관련해가지고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안정, 보통 그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니까 다시 좀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하시고 대신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8,200원 정도까지는 반드시 가는데 그때 이번에 지금 세 번째 고점이 고점 부분이 8,200원 부분인데 이번에 네 번째 고점으로 만약 갈 경우에 그때 기관들이 정리를 안 하고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땐요 그땐 이 종목 9,000원이 아니고 10,000원은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빠지는 구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목 다 마찬가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8,200원 갔을 때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조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실상 8,000원 정도가 되면 거의 시가총액 1,000원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들어오는 체크하시고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때는 홀딩하시고 1차적으로 목표가 한 9,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조금 판단이 됩니다. 아셨죠? 8초 정도 되면요. 네네. 8,000원 넘어갈 때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체크하십시오. 보통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도 기관들의 수급이 동반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포인트에서.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꾸준하게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는 종목 시가총액 한번 800억, 900억 좀 됐을 때는 들어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가에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런데 비중이 100%세요. 이렇게 다 올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요. 8,000원, 300원 때부터 계속 물량을 찼어요.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8,500원에는 몇 번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춰가지고 밀리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네요. 500원 팔 수 있으면 몇 번 팔았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혹시 시청자님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고요? 그 8,500원대에서 뭐 300원대, 500원대 자꾸 밀리더라고. 우리 못 가고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갖고요. 아, 그 부분이요. 자, 볼게요. 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기타금융 쪽 물량이 지금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요. 기타금융 쪽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 날짜별로 좀 살펴보자면 보세요. 지금 화면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8,000원대 그때 말씀하신 구간대에 자, 기타금융 쪽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 또 나왔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차트상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 흐름이 나타나준다. 그럼 기타 금융 쪽, 이쪽 물량이 얼마나 좀 더 있나 좀 날짜를 땡겨보면요. 아, 30만 주가량이 계속적으로 잡혀주는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요. 나올 물량이 더 이상 없어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물량이 다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언제 털었냐면은 이때 좀 털어주는 흐름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이런 때. 그러면 지금 더 이상은 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지금 분명히 뚫을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8,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얘들이 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이 만약에 조금만 플러스가 된다면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기관 수급이 안 도와주면은 이때는 매수가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포인트입니다. 네.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기타금융 쪽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궁금증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왔습니다. 4628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만원, 비중은 나와있지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가격대를 보니까 72,600원. 이분도 좀 손실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11만원이라 하셨죠? 예. 2010년은 아니실 테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그때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번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일봉으로 다시 살펴보자면은 주 손을 좀 그어볼게요. 바로 이런 4월 달일 것 같은데 주식 매수하실 때요. 만약에 4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먼저 그 전부터 얘기해 볼까요? 바로 만약 2010년에 매수하셨다면은 너무 네. 욕심이 과하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때 아니신 것 같고 일봉으로 봐서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 계속적으로 고점 자체가 낮아질 때 주식을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포인트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포인트들을 계속 그 이때 포인트가 네모칸처럼 이때 들어가셨잖아요. 정말 이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인데 매수를 하신 게 일단은 좀 실수를 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다고 뭐 나쁜 회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가장 기관들과 특히 외인들은 팔았지만 근데 기관들은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업종들과 종목들을 살펴보자면은 대부분이 다 그 원전상 관련되어 있는 뭐 IT 관련주들이나 뭐 삼성, 뭐 SK 하이닉스, LG노텍 등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주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약간 지금은 수급이 쏠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바로 그 업종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가장 지금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는 흐름 정말 제가 안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네. 흐름 고스란히 나타나주고 있고요. 조금 그 모습을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도 약간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잡히기 시작은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오늘 어제랑 오늘 좀 반등 주는 거 이런 종목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네.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가더라도 그 전에 박스권 가장 두꺼운 부분 바로 9만원, 10만원대 짠뜩 한 달 반 동안 지금 물려있거든요. 이 사람들 털기 위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시점이 바로 시작부터가 9만원대일 겁니다. 그러면 9만원 정도부터 해서 반등이 만약에 나와서 9만원까지 가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걸림돌이 돼서 굉장히 조금 횡보기간을 거칠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 그때 수급이 좀 받쳐줘서 기관들, 외인들의 수급이 도와준다면 모르겠지만 9만원 정도까지 갔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종목이 그때부터 안 가고 횡보할 경우에는 네. 기관이 횡보하는데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물량을 안 받쳐주고 계속 횡보한다. 그때는 또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받쳐준다. 그러면은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럼 반등을 주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바로 11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오셔서 차라리 이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옮겨 타시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계속 가져가시는데 저는 옮겨 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당분간 향후 한 1년 올해는 절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매수가까지 오거나 한 10만 원 정도 9만 원 이상 갔을 네. 때는 조금 정리하시거나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9만 원까지 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때쯤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 텐데 먼저 화면으로 상담받으실 포트폴리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서킷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500원이고 다음 종목은 광명전기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950원. 두 종목 모두 지난 금요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연결 상태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과 광명전기, 지난 금요일에 매수하신 분이시래요.
네, 매수 예. 타이밍 정말 좋았고요. 코리아 네. 서킷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말 좀 좋은 회사,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종목 정말 저는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좀 보자면요. 작년 11월, 올해 1월, 그리고 4월, 그리고 다시 6월입니다. 보통 이렇게 박스권 바닥부터 해서 고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대로 그때 이후로 해서 바로 이때부터 해서 항상 도달했던 구간대 고가 고점 부분은 바로 얼마? 2만 원이라는 소리죠. 네. 자, 그럼 이 구간 자체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 이 구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되고요. 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시청자님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아 죄송하지만 TV 볼륨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걱정됐습니다. 예. 예, 방금 들으셨어요? 코리아 서킷. 예. 보고 예. 있어요. 예, 좀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아 손절 목표가 지금. 전화 받느라고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상담 부탁드릴게요. 여쭤봐 예. 주세요.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이 코리아 서킷 방금 포인트 다시 한번 잘 짚어드리면,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자체가 바닥권,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봤을 때도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이 종목에서 항상 이 터치 라인을 찍고 난 이후 큰 반등을 줍니다. 그때 항상 반등을 주면서 도달했던 가격대가 못 가더라도 갔던 가격이 바로 예,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빠졌던 부분이지 충분하게 2만 원 정도까지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저는 좀 더 매수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충분하게 2만 원 정도 됐을 때는 그냥 전량 정리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예, 쪽으로 봐서도 최근에 수급이 정말 이쁠 정도로 기관들의 매수가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한 달 동안 그래서 해달치 순매수량 봐도 다 기간이 얼마 안 나와요. 다 기간이 다 최근에 다 산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 빼서 먹어주면서 수급 자체가 개인에서 기관 쪽으로 엄청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나타나준다는 것은 종목을 좀 더 기관들이 끌어올려서 긍정적으로 보고 최소한도로 갈 수 있는 1차적인 가격은 뭐 한 19,000원 정도겠지만서도 2만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겠다. 그래서 조금 장 대비해서 좀 빠졌다가 다시 가는 부분 뭐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2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광명전기입니다. 자, 광명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2,950원이시고요. 한 2% 조금 안 되게 오늘 좀 빠져가지고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사신 거죠, 이거? 예. 며칠 전에 사셨나요? 그저께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사셨어요. 예.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좀 경협주잖아요. 근데 예. 재밌는 점은 지금 이제 오늘 나와준 게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쪽에서 좀 대화가 나와줄 텐데 무슨 얘기가 나와주겠죠? 그리고 이제 27일부터인가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 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제 북한 쪽에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풀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죠. 조금만 이슈가 하나 나와줘도 이 종목은 다시 얼마까지 전 충분히 한 3,2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경업주들은요. 분명히 어떤 이슈, 조금만 숨통만 트이지는 얘기만 나와도 대부분 종목들은 상한가 갈 겁니다. 대신에 그때 좀 정리하십시오. 그때 정리하시고요. 그 이상은 보지 마시고 한 3,200원 정도까지만 저는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너무 길게 보시면 또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되 아마 6월달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줄 겁니다.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 예.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아, 네, 잘 들었어요. 다들 잘 들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좀 빠르게 한 종목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가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5,650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네, 네 최근 들어서 또 많은 추천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솔 테크닉스 역시나 조금 저는 이 종목 지금 역시나 모든 뭐 IT 관련주들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닥권 라인,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역시나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반등 이후에 항상 박스권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때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 나왔고, 지금 역시나 조금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 해서 한 번 더 2차적인 반등이 나와줄 텐데, 이번에 만약에 반등을 준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양호해지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을 줄 때 반등을 준다면 이 친구는 일단 1차적으로 2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꾸준하게 반등 줄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수급적으로 약간의 그 꼬임 현상 크게 없고요. 연기금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만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5월 달부터 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또 6월 달부터 해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매수가 기관들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은 낫지 않을까. 좀 버티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27,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조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솔 테크니스.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